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은산업 영업부에 근무하는 연재홍 과장입니다. 저희 대은산업은 1979년에 설립되어서 45년간 지속적으로 기술 발전을 연구하고 개발시켜온 중소기업으로서 그동안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PP 밴딩꾼, 그 다음에 포장 자동화 설비, 또 각종 랩핑 작업, OPP 테이프 등을 생산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유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한 저희 대은산업은 해외 유수한 업체들과도 수출이 장기간 많이 진행이 되었고 다양한 수출 품목들도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은산업은 모든 임직원이 합심으로 품질 관리에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생산 업체보다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크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은산업 로봇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여기 박스 패킹에서부터 테이핑 작업하고 그다음에 제품 삽입에서 거쳐서 팔레트 적재까지 이 시스템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자동 라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설비는 박스를 자동으로 펼쳐지는 제암 설비입니다. 박스를 펼치고 박스 하단에 테이핑 작업까지 거쳐서 옆으로 이송해주는 제암 자동 시스템입니다. 다음 작업은 펼쳐진 박스 안에 제품을 삽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밀봉을 하는 상태로 박스 테이핑을 연결시켜주는 제암 설비입니다. 이 자동화 설비가 들어줄 수 있는 무게는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에 따라서 틀리지만 최대 80kg까지 할 수가 있는 설비로서 원하시는 대로만큼 거기에 작용해서 약간 좀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설비는 이제 제품이 들어간 박스를 제암 설비가 그대로 닫아서 테이핑 작업을 끝내주고 로봇 쪽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작업 제한기로서 자동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크기 사양은 700 사이즈까지 가로 세로 700 사이즈까지 연결로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설비는 자동 밴딩기 설비 시스템으로서 박스화되어 있는 제품 박스를 밴딩꾼으로서 결속을 해주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결속이 가능하고 결속이 끝난 상태에서 로봇으로 연결시켜주는 자동 밴딩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설비는 로봇 시스템으로서 작업자가 상차 작업을 해야 될 부분을 로봇이 대행으로 이렇게 해주는 장비로서 박스 밴딩이 끝나면은 직접 로봇이 들어서 팔레트에 테이핑까지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작업은 로봇이 제품을 팔레트와의 적재가 되었을 때 이동 간에 그 박스 낙하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밴딩을 쳐주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팔레트가 이동이 돼가지고 턴테이블 쪽으로 왔을 때 거기에 멈춰서 수직으로 팔레트까지 결속을 해주는 밴딩기가 되겠습니다. 자동 밴딩기가 되겠습니다. 예, 이 설비는 수평 밴딩기가 되겠습니다. 수직으로 밴딩끈이 결속되어 있는 부분을 자동으로 옆으로 밀고 들어와서 수평으로 잡아줌으로써 더 화물을 적재 견고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직 수평 작업이 끝난 상태에서 팔레트가 화물을 싣고 적재가 이렇게 되면은 여기선 자동으로 이제 랩핑 작업하고 그다음에 탑 시트라고 해서 위에 비리를 덮어주는 역할을 자동으로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밴딩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 랩핑 작업하고 위에 탑 시트 비닐 커버를 씌워주는 그런 자동 밴딩기가 되겠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게 되면은 옆으로 와서 이제 지게차가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제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